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고 기드온은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과 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어요.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어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죠. 얼마 후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대가 나왔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타작마당에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있으면 주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이슬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답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한 번 더 구했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다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이제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가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셨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300명의 사람만 남았어요. 다음 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미디안 족속은 모두 도망쳤어요. 기드온과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드온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지만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